내려놓음과 포기의 차이가 뭘까? 어쨌든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신앙적인 용어로 많이 쓰고 있잖아. 야, 네가 그 문제 아둥바둥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 막 이런 말 하잖아. 질문을 하고 싶어. 저 말을 스스로는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하는 건가? 포기와 내려놓음의 차이를 나는 확실히 가져가야 된다고 봐. 포기해야 될 일이 있고 내려놓아야 될 일이 있어. 달라. 이 두 가지는 달라. 포기해야 할 일이 있고 내려놓아야 할 일이 있어. 포기해야 될 일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막았어. 그럼 일단 포기해야 돼. 아,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아, 이거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대체로 하나님이 딱 막는다는 느낌이 들 때는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아니야. 내 신앙 상태가 좋을 때 그런 느낌은 안 들어. 내 신앙 상태가 이미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자꾸 너무 세상적인 유혹을 따라가고 있거나 잘못된 정욕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막는 느낌이 들어.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긴급조치하시는 느낌인 거지.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점점 죄악으로 빠지니까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거지. 사고가 날 것 같으면 그냥 갖다 딱 앞에 바리케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차가 멈추잖아. 그렇죠. 그 도로에서도 보면은 사고 나기 전에. 아, 내가 잘못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딱 막아. 그러니까 이때는 포기야. 이건 포기야. 이건 내려놓음이 아니야. 이쪽이 욕심을 끊으라는 소리야. 내려놓음은 그게 아니야. 내가 보기에 내려놓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꿈도 주셨고 내가 그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거기서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는 느낌은 아닌데 야, 이거 뭔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건데 현장 일을 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뭔가 기획하는 일을 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는 아까 포기해야 될 일과 다른 거지.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포기해야 돼, 이거? 아니지. 이건 앞으로 가는 거고 이건 멈춰야 되는 거야. 멈춰야 되는 건 포기하는 거고 뭔가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가는데 이야, 모르겠네. 명확하게 흑백으로 갈리지 않아. 이럴 때 내려놓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기준들, 요 분야에서 내가 이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강박관념들, 그걸 내려놓고 지금 할 일들을 하면서 지혜롭고 정직한 또 성실한 그런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선택하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 정확한 경로,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게 내려놓음이지. 포기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진정한 내려놓음은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고 있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회로도 내가 생각하는 경로 이걸 좀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 단지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해나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내려놓았지만 나중에 큰 열매를 하나님 주시는 거지. 진정한 내려놓음을 하면 오히려 열심히 살게 돼, 더. 하나님께 맡긴다. 자꾸 그걸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당신이 알아서 해주시오. 이게 아니라고. 근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걸 그렇게 생각해. 내가 뭐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맡길게.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아니지. 진짜 맡긴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아. 진짜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더 좋은 길로 더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하나님 주실 걸 대비하고 준비하고 지금 열심히 살지. 내려놓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저거는 하나님 싫어하는 게으름 피우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맡겼다는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진짜 내려놓은 사람, 진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크리스천답게 일하는 게 뭔지를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빛이 나지,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